서현태 회장 집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하셨죠. 사실입니까? 글쎄요. 당신은 서현태 회장 집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. 어떻게 폭탄을 설치했다는 거죠? 난 키메라니까. 이거 폭죽 아닙니까? 내 안에 화약이 이만큼 들어있거든요? 이걸 일일이 다 까서 모았단 얘기죠? 방금 본인이 키메라라고 주장하신 겁니까? 경찰관을 포함한 세 건의 폭발 살인 사건을 주도한 그 키메라란 말씀이신 거죠? 예, 맞아요. 손안기, 한주석, 함영복을 사망에 이르게 한 급조 폭발물 본인이 제작하고 설치했습니까? 당연하잖아요. 손안기 사건에는 산소, 한주석 사건에는 질산은 거 알루미늄 혼합물, 함영복 사건에는 백린을 사용한 게 맞는 거죠? 잘 아시네. 또 거짓말하고 있네. 한주석 사건에는 마그네슘 혼합물이에요. 알루미늄이 아니라. 키메라에 대해서 아는 게 언론에 공개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. 왜 거짓말하시는 겁니까? 본인이 한 것도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왜 뒤집어 쓰려고 하는 거죠? 글쎄, 내가 왜 키메라일까? 요?